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군요.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예? 이 각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이냐. 예. 그 점에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럴 만한 국회의원을 많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걸 걱정? 아니 저는 그런 이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기승전 당선 가능성이에요. 그럼요. 아, 본인의. 예. 그럼요.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예.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예. 전원위원회에서 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예. 정치인들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대신 이제 그 우리가 여론으로 압박할 수 있죠. 상당히 예. 많은 부분 압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높일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주에 돌아온 지성,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그 1부에서는 저희가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2부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군요. 저는 아, 가슴이 안 아파요. 예, 예. 아는 분만 아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총선이 1년여가 남았는데 네. 사실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네.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참 실험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성정당의 출연까지도 봤어야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해결을 하자라는 공감대는 여야 간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방식을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2부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주 지역의 의석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3개 안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는 모양이죠. 예, 어저께까지 그 나온 예. 보도를 보면 네. 확정이 된 안이 이제 3개안으로 정해져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국회 안에서 예. 다루기로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한 3개안. 전원위원회 회부하게 된 안건이 새 안건입니다. 예. 그 새 안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안건이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네. 두 번째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세 번째가 중대선거구제, 뭐 이제 괄호치고 도농복합선거구제 거기에다 이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포함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일반 시민들께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죠. 두 분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일반 시민이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국회의원에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자 이거부터 그럼 여쭤볼게요. 원래 사실은 이건 어제 나온 안이잖아요. 그저께까지는 아이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그렇죠. 것이 어떻겠냐라는 안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한 50명 정도. 그런데 네. 이거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 그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299명을 그 넘지 못하다가 예. 지난 선거 때 300명이 됐죠. 그런데 그 3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관습 헌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아, 서울은 서울이다 그거 거의 그냥 딱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넘기는 것은 예. 국민들이 도저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와서 결국 50명을 다시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 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나눌수록 그 권력을 감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00명만 국회의원 할 수 있으면 그 국회의원에 집중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막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크지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 세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 뭐 혹자는 4인 가족 평균 생계비 정도로 하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좌진들 규모도 줄이고 예.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과 똑같은 예산 규모로 그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방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특정한 계급들. 그러니까 예.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예.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죠. 예. 다만 이제 뭐 김진표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워낙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게 자기들 입장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당 제도가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예. 서로 욕하고 서로 비판하지만 결국은 4년 지나면 결국은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정치 선거법만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예. 국민의힘이나 적대적 동반관계다. 아, 동반관계입니까? 적대적 동지 같아요. 예. 네. 국민의힘 소속이신 부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그 더불어민주당도 저 동지입니까 그러면은? 그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예. 양당의 이해관계는 일치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당 정당의 그 색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 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어떤 경우든 기득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어서 예. 정치도 하나의 생물이니까 그런 인지상정과 유사하게 이렇게 예. 흘러가는 뭔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거는 뭐 정의당을 비롯한 지금 소수 정당들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 그 목소리는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혐오가 많을까요? 이게 국민적인 반대가 심할 걸 아니까 이거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예. 정치인들은 혐오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이 높아져야 예. 자신의 기득권과 그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고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80명이면 된다를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예. 정치 혐오에 기반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은 나눌수록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권리잖아요. 예. 권한이면 지금 300명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한 400명, 500명에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예.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 권한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 사회적 예.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우리나라 정치나 그리고 입법하는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인구수대로 예. 뭐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목소리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다양한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대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뭐 이 양당 구조가 확고하게 잡혀있고 예.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아까 부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이익 같아요. 예. 뭐 그런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 나왔고 네. 바꾸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안이 도출이 됐는데 자,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안 아까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와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마 전원위원회에서도 예.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을 한 건 이제 예. 그 깊게 심도 예.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라면 국회의원 전원 모여서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전원위원회가 하루에 뭐 5-6시간씩 그렇게 하겠다, 예. 그걸 보장하겠다라고 국회의장이 말씀도 하셨지만 예.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예. 이 각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미래를 예, 구성할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 염두에 두는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이냐. 예. 그 점에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뭐 아니, 그럴 만한 국회의원을 많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걸 걱정? 아니 저는 이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기승전 당선 가능성이에요. 그럼요. 아, 본인의. 예, 예. 그럼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당 대표한테 줄 서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수도권이라더라도 뭐 이런 연천 포곡 뭐 이런 쪽에 예, 그다음에 경기도의 용인 수원 네, 이런 지역의 이 그 이해관계 다 달라요. 예. 그것도 경상도로 오게 되면 대구 지역이나 예, 뭐 안동이나 봉화나 뭐 전라도 같은 경우면 뭐 부안이나 임실이나 예, 이런 그 지역들마다 예,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거다. 예. 아, 그래서 뭐가 될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예, 제 생각에는 뭐 조심스럽지만 1안, 2안, 3안 중에 예, 새로운 어떤 대안 예, 네,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 네, 뭐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여쭤봤는데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다라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좀 개혁할 만한 그런 불씨를 살려줄 만한 제도는 어떤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 안에서 좀 협의를 이루다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어떤 건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알 수 없음을 아까 말씀드렸고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와 관련해서는 예, 저는 그 중대선거군제 도농복합형으로 세 번째 안. 예, 그리고 권역별 병립형 뭐 그 비례대표제를 예,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그 이유는 대도시에 가면 사실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 지역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그 기사에 보니까 예를 든 게 나와 있던데 예, 수원시는 지금 5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가별병정구에 가지고. 예. 그 5명의 국회의원이 수원시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를 지역으로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수원시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또 반대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그 소선구제에서 당선된 그 지역만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도시의 그 사람들의 특성과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거기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큰 예,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대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도농복합 지역이 아닌 지역 뭐 예를 들어 제주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법적으로는 제주시나 저 서귀포시가 도농복합 지역이지만 그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고 뭐 우리가 우려하는 지역은 예, 그 지역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예. 또 그렇게 이제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로 그렇게 뽑는다면 예, 전체 비례 전체적인 나머지 비례대표 수는 저 비례대표 의원은 각자의 그 특성을 잘 그 전문가적인 특성이나 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뭐 이익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예,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뽑는 것이 그게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다양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수도권 같이 면적은 좁은데 많은 인구가 네, 몰려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고 거기서 여러 명을 지금 선출하게끔 네, 하는 제도잖아요. 네. 지금처럼 지역 하나에 네,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도농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네, 농촌 지역은 소선거제, 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 잘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상당히 기형적인 예,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5%를 선거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50%를 넘은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47%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하는 게 예, 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승자 독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선거 중대선거 할 경우에 예, 넘어야 될 관문이 되게 많아요.
짐 같은 진입 장벽, 특히 예.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특히 이제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예. 가뜩이나 소선거구제에서도 정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중대 선거구제라면 예. 비용이 더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정치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 예.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저는 그나마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지금 예. 이안 정도 소선거구제 예.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 가려면 예.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예. 선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정이 돼야 돼서 지금처럼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예. 자 정치 신인들, 청년 정치인들은 이 진입 장벽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제가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아, 선거 경험. 그 예. 대도시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제주 지역 같이 이제 그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 지역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예.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예. 대도시에서 선거 운동은 우리 작은 지역에서는 그 뭐 조직적 선거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공식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 자금의 성격의 선거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대도시는 공식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선거 비용이 많이 나가서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예. 선거 비용 보존을 받음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선거 야사인데, 그러니까 일반 예. 공범을 하더라도 그거잖아요. 아니 예. 공범을 하더라도 예. 예. 인구 그러니까 5만하고 인구 10만하고 다 다른 거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진입 장벽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몇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대도시의 공천을 정당에서 할 때 아마 이제 그 소도시 이하의 공천보다는 예. 훨씬 넓은 그 선택지가 넓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 신인의 그 진입 장벽이 오히려 지금보다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희망하는 선거구제는 예. 뭐 세 번째. 예,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예. 저도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가야 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예. 제도가 될 우려가 높다 이런 거죠. 예. 그 제주도가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네. 이제 법적으로 뭐 도농 복합 지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셨던 3안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제주도는 그 중대선거구제가 됩니까?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소선거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예. 같은 생각이세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중대선거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중대선거구제의 한을 3명 이상 이렇게 하면은 또 한번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예. 3명으로 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대도시. 예. 대도시 중에 3명 수준의 대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제주를 염두에 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예. 제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헌과 개선과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하의 선의 선택지는 이런 거죠. 예. 제주시는 일종의 중대선거구제를 가서 2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예. 선출하고 서귀포시는 수성구로 해서 1명을 선출하고 거기다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예. 비례대표 의원은 정수가 이제 1명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예. 제주 지역 입장에서 가장 그 좋은 최대 4명도 될 수 있는 좋은 그림인데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예.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원칙에 따라서 네. 예.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그 이념적 그 지향성은 네.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예.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예. 전원위원회에서 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까 다양성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아까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따졌을 때는 지금 유지하는 지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이제 좀 더 희망적인 타협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 싸움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이게 늘리지 않겠다라고 결정 자체가 예.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고 50명을 받아들 수 없으면 예. 그 정치적인 타협 받아 10명이든 20명이든 일정 부분 의석을 늘려야 예. 소위 말하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증원할 수 있고 그 비례대표를 통해서 각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들 예, 특히 예. 소수 정당이 같은 어째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고 우리 정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치 혐오 불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럼에도 그런 동감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정치 혐오 때문에 안 된다가 먼저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꾸면 정치 혐오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줄일 수 있고 예. 좀 더 이제 뭔가 좀 저런 사람이 있었어라는 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하면 아야 그놈이 그놈이지 XX들 말이야 막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 아, 놈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논리와 정서는 참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우리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 다들 우리 사실 국회의원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외국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예. 절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예. 독일 같은 데 뭐 500명씩 뽑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정치인을 혐오하고 욕하는 것은 예예. 전 세계 공통된 정서입니다. 예예.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 그래서 예. 이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치기도 하고요. 고발도 합니다 요새는 고소 고발도 좀 많이들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선거 제도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도 굉장히 좀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구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잘하면 아니면 뭐 지금 이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여기 비례대표 한 명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들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각 제도마다 또 당의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언급되는 이 제도들은 각 당에 어떻게 특별하게 좀 유리한 당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죠. 예. 그 지금 현행 유지에서 예. 지금 소선거제 유지에서 연동형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되면 권역별 예. 연동형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네. 제주 지역은 국민의힘이 현재로 현재 상황을 보고 보면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예. 호남 지역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과 예. 그다음에 뭐 전북이 포함될 거라고 좀 예상은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주까지 포함했을 때 예. 그 광주 전남 그다음 전북 지역과 제주 지역의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석은 나오는 거예요. 아. 한석이 나오니까 예.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정면에서 맞는데 예. 그 영남 그러니까 TK와 PK로 가면 예. 거기서 얻는 그 민주당의 그 비례 권역별 예. 권역별 비례대표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은 민주당이 얻는 겁니다. 아 부분으로 보면 또 여기는 예. 이제 국민의힘이 이익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유불리의 문제보다도 예. 이제 뭐, 예. 뭐 그런 측면이죠. 그런 계산하는 거죠. 이제 거기 예. 이 계산에 뭐 소수정당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요. 예. 소수정당은 워낙 그게 낮아가지고 예.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는 그 퍼센티지 예. 득표율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예. 아 굉장히 머리들이 복잡하겠는데 네. 이미 계산들은 많이들 다 해봤을 거고 정당에서 예.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도 다 돌리는 거죠 지금 그럼요 예. 다 해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이 이제 그 목적도 살리면서 우리에게 좀 유리할까 이거 갖고 이제 서로 기싸움하고 예. 타협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내년에 있을 그 국회의원 총선거는 예. 예. 대통령 선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현역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의석수 하나가 향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냐에 예. 아주 굉장히 큰 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국민의힘의 최대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예. 또 반대로 민주당은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예. 최대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갖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겁니다. 예. 전원위원회지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예. 하면 자 이거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지금 상황에서는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대신 이제 그 우리가 여론으로 압박할 수는 있죠. 상당히 예. 많은 부분이 압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높일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목소리 높이려면은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박사님. 아, 출마하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 다시 오시니까 너무 네. 좋은데요. 앞으로 이 네.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 네. 자주 이야기를 풀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좁혀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민예총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